종묘를 아니 거기 판에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봤든가? 봤잖아.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걸 이제 해놓고 물을 줘야 되잖아. 네. 물을 한번 줘. 나는 물 안 줄라 했거든. 근데 줘야지. 사장님이 그 종묘사 사장님이 물 당연히 줘야지. 물을 주면 저러러. 물이 떨어지면서 그게 완전히 가볍잖아. 밑에 그게 이거 날려버려. 아. 그래서 이게 안에 씨가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냐 그게 나 궁금하더라고. 봐봐,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 물을 찍어,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찍어갖고 나왔거든. 예, 괜찮아. 찍어갖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안으로 살짝 패였을 것 같아 갖고 씨가 막 튀어나왔을 것 같아. 괜찮아. 배 조심하세요. 한 판은 뭐냐면 그 그저 제일 좋은 상추 5,000원짜리 상추제 상추 3분의 2는 케일 케일 3분의 2 3분의 1은 브로콜리? 지금은 브로콜리야. 브로콜리.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지금은 비닐하우스 쉬워. 아 이렇게 요걸 위에다가 나 유튜브 보니까 아, 쉬어 뿌려라 물 주고 나서 시원하래. 지금은 안 그러면 이제 얘가 안 나와.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아줌마 아이 그냥 밖에 놔둬도 돼요 그러더라고. 안돼 지금은 안 나와. 온도가 그래,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를 그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비닐로 덮어야 한다니까. 그러면 그 검정색 우리 집 쓰레기 봉다리 있어. 거기다가 넣어버려야 될까? 검정색 그게 아니고 활대를 줄 테니까. 너가 활대 있잖아. 비닐 만들어라고. 그거 해야지 나와. 오 그래? 안 나와. 좀 있다. 그랬다. 그거 모델이 나온다요. 그 밖에 나와갖고. 아 그게 비닐이야? 너무 크다. 맨쪽으로 잘라야지. 많고 이렇게 뭐 요것밖에 안 된대. 그 정도면 그래갖고 비닐 씌는 거야 하우스 같이? 그 정도면 큰 거지 뭐. 요거 좀 해 여섯 개? 쌀 대가리 다섯 개면 된다고? 아 모종만 해라 이거지. 모종만 딱 덮어. 그래갖고 다른 건 덮지 말고 비닐로 딱 덮어. 그래가지고 비닐이 뭐냐 투명 비닐이 있어 자 일단 나가봐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덮어. 저녁에 낮에는 그냥 열어놔. 엄마 이제 알죠? 이걸 덮었다 열었다 하는 거야. 덮었다 열었다 하는 거라고. 아, 이게 비닐. 자, 아침 8시에 열고, 저녁 6시에 닫고, 예? 네? 형님, 저녁 6시에 닫고, 아침 8시에 열고, 그걸 반복해줘야 된다고, 매일. 예? 네? 아침 8시에. 열고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저녁 6시에 닫고. 저녁이 추워지니까. 아, 안 그러면 아직은 햇볕 쬐고. 안 그러면 안 와. 아 비닐이가 축사해가 있나. 낮에는 햇볕 쬐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지. 아 낮에는 그냥 온도가 저녁에 모르고 놔두면 죽어버리겠네. 저녁에 얼어갖고 안 나온다고. 저게 바라가 25도가 돼야지 온도가. 요 가져가요. 안 맞냐? 다 가져가 그냥. 얼마 안 돼? 잠깐만 열어봐. 이게 다음 피지마 피지마 봐보세요. 하나인가? 뭐야? 하나 강경이 왜 이렇게 꼬여갖고 있냐 이게? 잠깐만 여기 들어가 봐. 쉬워? 두 마리 한 마리 요거 안 되잖아 너무 작잖아. 한개비는 좁아서 안 돼. 이건 안 되고. 아, 두 겹짜리도 이렇게 얇게 나온 것 같구나. 여러 축사회가 있는데, 가위 하나 갖고 오고 축사회 잘라갖고 오세요. 너 근데 똥 냄새가 나네. 그래갖고, 내가, 아니, 어렵다, 근데. 아니, 내가 저기, 서면 농장 가보니까, 뭐, 어떻게 하던디요? 그래. 장사가. 아니, 동지 상태가 안 좋다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비야. 타이밍 잡아봐. 잡아라고? 여기. 아, 됐어. 그거 잡고 있어. 잡아. 요거 핌은 두 개비야. 오케이, 이제 한 요 정도면 되겠죠? 여유있게. 요 정도면 여유있잖아. 충분하지. 요거 핌은 두 개 나와. 요걸 딱 씌워가지고. 지금. 아 이렇게 해갖고 살짝 하지마 살짝 꼬매놓고 하지마 돌로 따따따 해갖고 바람 안 들어가게 그래갖고 저녁 5시 반이나 되면 잔디밭에다 해놔야 되겠다. 그래요 첫밭에 잘 익었지.
저녁 5시 반이나 되면은 닫아. 아니 이게 나는 사실 오늘 와갖고 우리 깜정 쓰레기 봉다리를 씌워놓으려고 해서 앉아요 그냥. 그러면은 안 되지. 봉다리 아니라 집에 엿불라 그랬어. 그래갖고 나도 햇볕을 안 받아서 가능성을 못 해갖고. 아 요건 햇볕 버는 거구나.